꼬리가 돼야 되네. 자, 오늘은 댐권에서 청풍호 한번 분류권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직 녹조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개발 중인 로드인데 지금 완성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들어놨는데 무게도 60g대. 프로토타입은 지금 원피스로 나와 있는데 이제 투피스로 나올 수 있는 모델이고요.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일 비누가 지금 반응이 없네. 이제 아침인데 뭐가 됐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반응이 없어서 고민 중인데 자, 오늘은 청풍호 지금 댐권 한번 나와 봤습니다. 지금 아침 낚시 조금 했는데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새물리입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동할게요. 그리고 이제 물 흐름이 뭐 많은 양이 유입이 안 되니까 이제 컬컬컬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고 흐름이 좀 있어야지 좀 더 반응하고 녹조도 좀 없는 상황이 좀 좋을 건데 일단은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댐 낚시가 좀 포인트도 선정도 그렇고 어려운데 일단은 좀 그래도 있을 만한 데를 찾아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상류로 이동을 해볼게요. 물 있는 대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몸 색깔은 물 색깔하고 비슷하게. 아까 저쪽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고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닥에 가라앉히고서 고개 있으면 반응할 텐데 타이밍을 못 맞춘 건지. 아, 오전에 지금 청풍호 나와서 청풍호 본류권 탐사를 좀 해봤는데요. 녹조도 많이 끼고 물흐름도 좀 물도 수위도 많이 낮아져 있어서 이렇다 할 조과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포인트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좀 여울 밑에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 아까 위에 둔벙에서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너무 포켓이 작아서 그런지 한 번 정도 제대로 된 쇼파이트 빼고 고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민감하고 적은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좀 넓은 쪽. 여기서는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수온은 지금 24.5 정도. 되게 수온은 좋아요. 이 정도 수온이면 뭐 소갈이 낚시하기엔 좋은 수온이고요. 여울에서도 미노우로 잘 나오는 수온입니다. 오늘 고기가 나오면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때려야 돼요. 물골 자리에서 땅땅땅 때려주면 그래도 여러 마리 낚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안 나오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오는 필드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필드 현지 상황이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온, 물울음 여러 가지로 적당해서 큰 고기는 아니더라도 장소를이라도 만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너무 한낮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 없으면 어디 있어? 왜 안 나오지?
온 지 한참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콧구멍다리를 넘어서 저렇게 안쪽에 들어갔어요, 포인트를. 여기? 빨래줄인데? 아, 오늘은 그 청풍호 분류라인하고 또 오후에는 제천천 그 삼탄 유연지 쪽 라인까지 돌아와 봤는데요. 아쉽게도 대상어인 쏘가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며칠 있다 다시 한번 뭐 이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지류권으로 가서 쏘가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도는 나오는데 자, 왔습니다. 드디어. 어우.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자, 3자 넘어가네요. 한 30, 한 4, 5? 좀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뭐 사이즈 괜찮은 쏘가리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오늘 중수라서 가을날 태풍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중수가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울턱이에요. 여울턱에서 루어를 회수하다가 중간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요 사이즈 좋은 녀석이 딱 와서 예, 루어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시간인데 좀 사이즈 괜찮은 쏘가리를 먼저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삼투안 쪽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뭐 노핏이었죠. 아예 노핏이었는데 지금 며칠 뒤에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다른 포인트 옮겨서 아침 지금 낚시하는데 첫 출발이 또 3자 난 중반 가까이 되는 녀석이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낚시를 이어서 해봤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수위가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 그래도 뭐 아침에 피딩이라서 그런지 사이즈 좋은 쏘가리는 한 마리 만나봤고요. 해가 뜨고 좀 이쪽저쪽 다녀봤는데 늘어난 수량하고 낮아진 수온하고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쏘가리는 더 이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낚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